소방영어 독해 완성 100제 더하기 20제 지충 추론 세 번째 전체 11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줄이 있다 그죠? 차더 차가워진다 그죠? 더 차가워진다. 요 말의 의미를 찾는 거다 그죠? 항상 말한다. 전체 맥락에서 찾는 걸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중에 하나의 의미를 고르는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창조자가 창작자가 안다면 그죠? 창작하는 사람이 안다면 그죠? 무엇을 하는 거죠? 언제 그들이 길에 가는지 만드는 걸작을 이때 패션이 만들어져요. 걸작을 만드는 거죠. 걸작을 만드는 그들의 길을 언제 가게 되는지를 그들이 안다면 그들의 작품은 진보할 것이다. 단지 앞으로만. 아, 자기가 어떤 작품을 해, A라는 작품을. 근데 이게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 A만 꾸준히 또박또박또박또박 하면 되겠죠.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근데 또 B라는 작품, C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죠? 근데 A는 걸작이 될 거니까, 걸작만 계속하면 되는 거죠. B, C에 신경 안 쓰고죠. 그들은 중지한다, 그죠? 그들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노력을. 그들이 뭐 했을 때? 금강을 발견했을 때, 그죠? 그들이, 금강과 딱 금강을, 금을, 그죠? 딱 쳤을 때, 금 받았을 때, 그들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뭐 중지한다. 좀 하여튼 생각이 좀 조금 의미 자체가 좀 애매하긴 애매하다. 그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후퇴한다. 물러난다. 돌아간다. 다른 버전. 그들이 초창기에 폐기했던 그죠? 부적절하다고 그죠? 초창기에 그죠? 그들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초창기에 폐기하다. 그죠? 폐기했던 그 버전으로 돌아간다. 근데 잔다 이게 글자이 될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해봤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근데 그들이 뭐 하면 금강을 발견하면 이미 성공했을 때는 그죠. 성공했을 때 그죠. 본질적으로 금강을 발견한다 말을 성공했다는 말은 성공했을 때 그들은 뭐다 이러한 노력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만 매진한다 뭐 이런 말인가요? 베토벤 해가지고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베토벤의 가장 축복받는 작품, 교향곡 5번, 운명이죠. 그죠? 빰빰빰빰 하는 거죠. 운명 교향곡, 그죠? 교향곡 5번은, 그죠? 해서, 그는 찢어버렸다. 결론을, 첫 번째 움직임, 악장의, 그죠? 악장입니다. 첫 번째 악장의 결론 부분을 찢어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느껴졌다. 너무 짧다고 느껴져서 그것을 찢어서 없애버렸네, 그죠? 그리고 단지 뭐다 돌아왔다. 그것을 후회. 아,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봤다, 이거네, 그죠? 자, 보세요. 동사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오면 얘는 뭡니까? 뒤에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뭡니까? 이 동사 주어인 건 그죠? 의문이 되죠. 질문이 됩니다, 그죠? 근데 동사 주어가 나왔는데 뒤에 온전 마침표가 나오면 얘는 뭐다? if가 생략되어 있는 가정표죠. if 주어 동사.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요 부분을. had Beethoven been. 이거로 말한다. if Beethoven had been. 있으면 되겠죠. 그죠? 만약 베토벤이 할수 있었다면, 구별할 수가 있었다면, 그죠? 구별할 수 있었다면, 무엇을? 특별한 것을 뭐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었다면 그는 뭐한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의 작곡을 즉각적으로 히트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죠? 폐기 안 하고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바로 그죠? 거기에 뭐한다? 달려갈 거다. 그죠? 그거 제 길을 계속 갈 거겠죠. 결국 뭐야 우리 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죠. 언제 어떤 작품이 훌륭한지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A, B, C, D 중에서 그죠. 어느 것이 훌륭한 작품이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가는 건지를 잘알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피카소가 그릴 때 그의 유명한 게로니카 그의 저항에서 파시즘에 저항해서 이 게로니카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죠. 그는 생산했다. 79가지의 다른 그림을 그렸다.
많은 이미지들은, 그림에서의 이미지들은 기초를 두고 있다. 그의 초창기 스케치, 첫 번째 스케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 79개의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후에 그 변이들이 아니라, 그죠? 후에 생기는 그런 다른 변이들이 아니라, 초창기에 그렸던, 그죠? 그 이미지에서, 그죠? 그 이미지에서 변형된 것들이 아니라, 이 베리에이션은 변이, 변형, 이 말이죠. 변형. 변이. 여기 베리에이션을 많이 쓴다, 그죠? 코로나가 생기면서 오미크론이다, 뭐다, 그죠? 그냥 변이들이 아니라, 초창기의 스케치에, 그죠? 기초를 두고 있었다. 만약 피카소가 판단할 수 있다면, 그의 창작품을 그가 그것들을 생산할 때 그는 뭐 한다? 지속적으로 따뜻해지고 지속적으로 따뜻해진다면 뭐 한다? 성공하다가 되겠죠, 그죠? 성공하다. 글작품을 작품 뭐 한다, 그죠? 글작을 만들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글작을 만들었을 것이다. 사용했을 것이다. 후에 그 그림을, 그죠?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뭐다? 아주 흔하다. 뭐가 아주 흔하다? 그가 차가워진 거, 그 뭐다? 이거 뭐다? 실패. 글작에서 뭐 한다? 멀어진 거, 글작이 아닌 거, 그죠? 뭐, 글작에서 멀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 되겠네요. 그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어? 자, 문맥에 차가워진다가 아니고 문맥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물어봤죠? 피카소의 사례하고, 그죠? 베토벤의 사례와 피카소의 사례를 가지고 하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그죠?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본다, 그죠? 이것저것 해본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패를 하기로 한다, 그죠? 멀어져 간다, 뭐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로부터. 이 바람직한 결과는 뭡니까? 글작이죠. 글작에서 멀어져 간, 가능하겠네, 그죠? 1번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다, 그의 명성은. 뭐 때문에? 공공의 비난, 그죠? 공공의 비난 때문에 명성은 언급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그죠? 이건 아니겠네요. Become unwilling to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죠? 따르기를. 새로운 아트, 새로운 예술 흐름, 이런 거안 나왔죠, 그죠? 이것도 역시 언급된 것이 아니다, 그죠? 언급된 게 아닙니다. 감상한다, 그죠? 다른 작품을 덜 열정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아니죠, 그죠? 언급된 내용이 아닙니다. 흉내낸다. 글자, 그죠, 마스터, 그장의, 그죠. 그장의 스타일, 레드된, 이거 한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자신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장의 글작을 흉내낸다. 역시 이 이야기도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그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르는 거예요. 조금 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좀 비유적으로 써서.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전체적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성공, 실패, 언제 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모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자, 대그다 대가잖아요. 베토벤이나 피카소, 이런 사람도 실패하기도 한다. 뭐, 요런 이야기, 그죠? 네. 반을 잡으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감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늘 말씀드리죠.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